약간 그래. 맞아요, 맞아요. 내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. 아니 그럼 내 건 어떡해요? 형은 뭐가? 형 그냥 씻으면 돼요. 라이벌 얘기 이제 해야죠. 자 이제 자, 여러분 자, 가장 자. 중요한 순간입니다. 이제 라이벌을 누군지 내가 딱 생각해놓은 게 들어볼래? 들어보고 형, 형은 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어떨까요? 네. 형이 지금 부산을 다 해놨다면서 다 해놨어.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애들이 딱 7명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디벨롭했지. 우리를 시기 질투해서 만든 거죠. 걔들이 우리를 보고 약간 그렇죠. 이제 각자 캐릭터마다 이제 라이벌이 있다는 거면 각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. 그렇지. 영화 나오는 제 타타의 라이벌도 스토리가 타타랑 스토리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네. 있습니까? 뭐 예를 들어 종합하자면은 정국이는 살짝 특수 케이스예요. 블루 아 블랙 얘는 얘가 블랙이 된 거야. 네. 그 블랙 토끼 저 친구가 네가 찾아 떠났는데 알고 블랙이. 보니까 나쁜 아이가 됐었거든. 아. 일탈을 한 거지. 그러니까 정국만 같은 거야. 아. 야, 그런 느낌이지. 그런 그렇지. 느낌. 그리고 너는 복싱 챔피언인데 걔는 철인 3종 걔 UFC 복싱인 거야. 아, 야, 언더 세계에. 복싱으로 무기거든. 그래 야 그런 느낌 파이 클럽인 거야 야, 그런 느낌 밑에 세계에 파이 클럽이야 파이 클럽 그거야 그거야 그거를 쇼키잖아 형 쿠키 네. 쿠키 블랙 아 쇼키 그 블랙 그거 하면 돼 형이 친구들을 형. 다 데리고 나왔는데 저 새까맣게 탄 애를 구별을 못해서 놔두는 거야 거기 슬프네 그니까 제가 화나서 복수심에 막 그 상태로 어떻게 안 되고 있어 탄 상태 제가 어차피 나 먹히면 뭐 내가 너네들 다 예, 맞아 야, 사실 우유 묻은 죽거든 일단은 그래가지고 제가 멤버들의 라이벌의 이미지는 잘 모르지만 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은 진짜 우리가 지금 그룹에 조금 약간 얘네들이 이제 데뷔를 해서 조금 정상에 올랐을 때 얘네들도 얘네를 잡으려고 똑같이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데뷔를 한 거예요. 이거 라이벌 이거. 너 그 캐릭터는 내면이 라이벌 해. 저는 약간 뭐야? 야 나도 여기다 이중인격자로. 전 컨셉이 있어요. 전 이 친구 이렇게 흔해 빠진 거랑 다릅니다. 예? 저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? 이중인격자고요. 왜 이중인격자 갑자기? 스파입니다. 어디 스파예요? 갑자기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 라이벌하고 같이. 아니에요. 007이에요? 안 씻으면 상대 팀으로 돌변하는 거예요. 그 라이벌 그 상대 라이벌 진영이 있잖아요. 더러운 거 아니야? 저 무슨 소리예요? 아. 안 씻으면 갑자기 막 변하는 거야 막 이러더니 막 상대 팀으로 가는 거야. 연상이 아, 약간 펄 같은 거네. 그래. 약간 감정 변화. 그러면 쟤를 다시 돌려주려면 씻겨야 되네. 맞습니다. 물에 약하네 그러면. 맞아요. 씻으면은 다시 우리 팀 돼요. 약점이 물이네. 씻으면 다시 BT21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 이제 라이벌이 본인이네. 그렇죠. 그러면은 라이벌과 라이벌이 마주했을 때 그건 어떻게? 그건 없어. 그 원래 약간 히어로물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잖아. 다 부라, 팀과 다 부라, 싸워.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막 세진 거지. 위기에, 위기감에 다시 뭉치는 거지. 2 같은 거. 좋아요. 정말 짬뽕이다. 네, 나는 남준이 말처럼 외형은 좀 비슷해. 약간 생김새는 비슷한데 맞아. 약간 눈매 같은 거.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래. 맞아요. 내 맞아요. 그런 느낌으로 말한 거예요. 아니, 그럼 내 건 어떡해요? 망했죠, 이거 뭐. 형은 뭐가? 형 그냥 씻으면 돼요. 형은 망하세요. 형은 약간. 근데 원래 그럴 때마다 밝은 캐릭터입니다. 그럴 때마다 얘가 나와서 씻겨줍니다. 그럼 다시 왜냐? 네, 그러면 왜냐? 착하게 생겼어.